와우, 간다. 다들 너무 지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출발할 거예요. 자, 20km, 30km 시속으로 10시간을 달리다 보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생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 여기에 수리남 새벽은 정말 평온하네요. 패션 모델처럼 저 좀 치워봐. 오호, 섹시해. 자, 해가 다 떴습니다. 진짜 다들 너무 고생한다. 오, 우리 형들 다 자고 있다. 우리 팀 형은 일찍 일어나서 정비하고 있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우리 팀 브라들? 이제 간다. 자, 총이 나왔어. 우와, 지금 뭐가 있길래 총을 우와, 갖고 나가? 지금 뭐가 있길래?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세 종류 같았는데 느낌상. 아, 이제 도망간 것 같은데. 에헤이. 랜디 브라더, yes, what is the situation? The situation, we're gonna try to cut all the stem. Cut? Clean, and then we go further. You can? Yes, we're gonna try. 아, 미쳤어. 이거 어떻게 해. 대단하다 진짜. 와, 이것도 지금 나무를 잘라서 그냥 손으로 밀었거든요. 이거 밀면은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나 보다. 와우, 와, 갈 수 있네. 와, 와, 이걸 가. 와, 어메이징. 이렇게 뚫었는데도 또 다시 뚫어야 돼요. 두 번째 고비사항이 생겼습니다. 와, 아까 거에 비하면 지금 한 세네 배 너무 커서 이거는 진짜 힘들지 않을까. Still possible. Positive. Yeah, positive mind. Okay. 보이세요 여러분들? 잘랐어요. 네. 와, 진짜. 와, 나물 잘랐더니 이제 비까지 옵니다. 근데 너무 시원해요.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세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 스테이지 5? 진짜 이게 아마존 신이셔. 제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먹다 남은 거를 우리 랜디 형이 그래도 나름 기름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요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때요 락이, 여기 수리남에 와보니까? 수리남 시내에서 놀아요 여러분들은. 아, 진짜 현명하다. No?
살짝 상했나 본데. 오늘 내가 까보고. 간 거 같은데 살짝. 마미. 맘. 아. Everything in the jungle is good. 아, 쉬었어. 쉬었는데 정글에선 괜찮대. 쉬었어? 응, 먹어봐요. 야, yeah, try. Crazy. 정글 푸드. This is jungle food. 여러분들, 저희가 밥 먹는 한 5분, 10분도 안 된 사이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만들어졌어요. 와. 우와, 지나갔다. 꼬질꼬질해서 플랜티슈로 닦았는데. 이거 보여요? 저 지금 물티슈로 닦았어요, 얼굴. 진짜 깜짝 놀랐어. 한번 닦아봐요. 내가 하나 줘볼게. 얼굴? 그냥 한번 닦아봐요. 아, 난 브린이랑 다리 좀 깨끗한데. 아, 그냥 진짜 살짝만 해봐. 살짝만? 아, 예, 다 됐어. 그만, 그만. 아무튼, 저의 이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공개합니다. 진짜. 형님 진짜 잘생겼었는데. 아, 진짜 한국 가면은 진짜 멋있는데. 아, 그냥 정글 찌질이야. 아, 자, 여러분들, 새벽 4시에 먹는 커피입니다. 와, 근데 좀 아쉽게도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생물들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가는 길만 이렇게 지금 열몇 시간이지? 거의 20시간 넘었죠? 지금 30시간 넘었죠. 30시간 넘었나요? 네. 차에서만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거의.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야, 보이십니까? 이렇게 딱 해먹에 누워가지고 커피 한 잔. 아이고, 담배구나. 아우, 우리 딤브로가 불을 켜놨네. 굿모닝, 딤브로. 아, 좋네요. 이제 사냥하러 가야겠어요. 물론 옆에서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냥을 간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형들이 여기 수리남에 사는 그 아고치라는 친구를. 뱀이 조용히 좀 해라. 가자. 제발 가자. 그. 예스, 예스. 와. 오케이, 렛츠고. 드디어 사냥에 간다. 렛츠고. 여러분들 이 화면은 자주 보셨을 텐데요. 오! 진짜 거의 30시간 이상 걸려서 드디어 새로운 베이스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여기 오기 힘들었어요. 바로 옆에 여러분들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울포피시 아이마라라고 하는 그 친구가 여기 앞에 강이 사는데, 이야, 바로 이곳에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블랙워터입니다. 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줄락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미끼가 있고 여기에 굉장히 큰 훅이 있습니다. 자, 미끼는 저희가 얼마 전에 잡았던 물고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손질을 해서 아마 물고기가 입이 크거든요. 아마 크게 잘라서 끼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보인다, 저 미끼가. 어, 미끼가 보여. 그러니까 이거 묵는 거 찍으면 대박인데. 근데 이 울포피시가 진짜 엄청 호전적이어가지고 아마 있으면은 그 영역에 바로 튀어나와서 진짜 베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물을 문다고 합니다.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그냥 여기 앞에 그냥 수족관 가면은 판매하는, 분양하는 그런 아쿠아리움 열대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려고 고프로 가져왔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물고기 엄청 많아요. 우와, 물고기 보이십니까? 아, 화려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유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형들 여기서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지금 입질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만약에 나오면 굉장히 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딤형이랑 랜디형이랑 얘기했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좋은 포인트인데 아이마라가 지금 물지 않았다는 게 좀 의아스럽대요. 우리 딘 브로가 열심히 하는데도 울퍼피쉬가 힘듭니다. 낫 이지예요. 낫 이지.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합니다. 나올 때까지. 자, 새로운 포인트. 제발 나와줘. 와우. 배드 캐스팅. 굿. 오, 좋았다. 브로, I think. So many electric eel in here. Yeah. This is the perfect habitat for electric eel. Yeah. Yes. 굉장히 퍼펙트한 환경이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이 울프피쉬가 일렉트릭 전기뱀장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트가 먹이가 지금 탐탁치 않아서 안 잡히는 것 같다고 일렉트릭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마도 오늘 밤에 전기뱀장어 순서로 변하고 그다음 울프피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포인트에 왔습니다. 아, 저기 빵님 계시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울프피쉬가 시끄럽게 하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시원해서 왜? 왜요? 벌써였어요. 어? 진짜로? 아이고, 빵님 벌써였대요. 빵님이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 지금 살짝 좀 간지럽고 그런가 봐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필수로 알레르기약 있죠?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해외 다닐 때 꼭 챙기고 다니십시오. 만약에 좀 더 어지럼증이 생기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마에 지금 알러지 반응이 나가지고 두드러기처럼 났죠? 네.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좀 나고 여기 손 보세요. 우선은 이게 약이 없을 때는 무조건 시원하게 해야 돼. 진짜 물에 들어갑시다. 우와. 내려봐요, 살짝. 자, 여러분들도 알레르기 만에 반응이 올라오면 몸을 시원하게 하든지 약을 꼭 빨리 드세요. 방금 귀에 물 넣었어요. 미안해. 예. 경사가 왜 이렇게 심하냐. 이제 지금부터 못 잡으면 굶는 겁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진짜. 근데 못 잡고 있어서 좀 걱정이다, 진짜. 식량이 없는데. 우와, 진짜 먹을 거 없으면 얘네들 잡아먹어야 되나? 이야, 이게 엄청 많아요, 얘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거를 뜯어먹으면서 이동하네요. 뭐가 나오네.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기죠. 이 형이 아까도 맛있는 거 주셔가지고. 아, 이거 애벌레 같은데 느낌이. A nice fat one. 아, 야, 애벌레잖아. 아, 아, 진짜 이 형들. 그 바구미 애벌레인데 먹어보라고 합니다. 에이. 스왈로, 스왈로. 놀랐죠. 와, 저희 지금 쉬고 있었는데 아이마라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와, 이빨이 장난 아닙니다. 네, 얼핏 보면 약간 가물치 닮았잖아요. 대략 한 5-60 정도 되는 아이마라를 지금 한 마리 잡아왔는데 이거는 많이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친구를 저녁에 또 이제 전기뱀장어로 더 잡아야 되는데 우선은 구경을 했네요. 잡는 거 못 봤지만.
이렇게. 아 저기 지금 친구분이 저희가 아까 왔었던데 갔는데 굉장히 빅 아이마라를 또 봤는데 놓쳤다고 합니다. 아 아쉽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이마라 재도전에 나섭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악어 내장으로 미끼를 써가지고 잡으면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I believe you. 다 같이 손잡고 있어요 우리. We let you pray. 진짜 기도하고 있어. 오케이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도 느낌 좋다. 우와 이게 악어 내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미끼로 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확률이 더 증가. 지금 아침 첫 캐스팅이라서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또다시 이동.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와 캐스팅. 새로운 포인트에 왔습니다. 소 하드. 야. 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풍경인데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스콜피온 테일. 오 물빼기 꿀팁입니다. 자 우리 수리남 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100% 잡을 줄 알았는데 사실 진짜 어쩔 수 없이 더 잡을 시간이 없어서 맛이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제가 여기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도 재미난 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잡는 수리남 시즌 2 좀 어렵다 어려워. 와 진짜 야생입니다. 와. 아 진짜 자연이다. 직화구이네. 여러분들 우와. 제대로 구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러분들 아이마라 지금 거의 한 시간은 그릴한 것 같은데 우와 여기 안에 이빨이 이렇게 있구나. 저도 한번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속은 되게 촉촉하고 겉은 빡삭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진짜 이거 이거 후련 맛이 나고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민물에서 잡히는 그런 어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거를 대중적으로 먹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스모키 향이 나요. 스모키 피쉬. 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려고 진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제가 먹어보고 싶어요. Let's eat together.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말도 안 돼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이거 뭐죠? 고등어 솔직히 말해서 고등어보다 더 맛있어. 그러네. 이게 훨씬 기름져요. 그리고 엄청 기름져. 자 여러분들 지금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맛을 직접 봐봤는데 너무 맛있고 다음 편은 이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기뱀장어. 이 아마존 하면 또 전기뱀장어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찾아보러 갈 건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